Let's do something fun! 냠티비 다낭으로 가볼까요? 고고씽! 고고씽! 예! 아니, 안정했어요? 전 비행기만 타면 눈물이 나요. 이제 얼굴에 진짜 좋나요? 슬픈데 참 맛있겠다. 반항에 왔습니다. 3시 15분이네요. 눈이 감기고 있어요. 하늘님은 인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니 그래도 너무 설레네요. 특별사실이라 다들 정신이 없네요. 숙소로 가보실까요? 3층집인가 봐요. 3층까지 되게 높네. 근데 여기 아, 좋네. 이거 좋은데 방을 정합시다. 저 계단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미로찾기 하는 느낌? 같이 지내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밤마다 야식이랑 맥주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냥 계속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는데 진짜 마지막에 오면 너무 좀 서운할 것 같은? 오,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요? 우리 어디 가지? 호이안? 호이안을 가는 날입니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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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요? 저 안방비치 가봤는데 엄청 기다란 그 해변이에요. 오! 제가 추천해서 안방비치로 가고 싶어요. 안방? 안방이에요? 야경이 예쁘니까 제가 보기엔 점심을 먹고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예요? 저 베트남 많이 와먹었어요. 다낭은 제가 진짜 많이 와먹었어요. 친구들한테 자신있게 소개시켜주고 또 맛집도 데려다주고 저는 제가 아는 걸 같이 공유하는 게 되게 좋아요. 진짜 귀여운 동화 속 마을 같아요. 너무 기대하면 안 돼? 나 너무 기대되는데? 여기 왜 안방이죠? 너무 편해서! 하도가 세가지고 물놀이하기 좋아서 그날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아쉽긴 하지만 누름한점 없이 맑은 날이었다면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길더라고요. 아 맞아요. 거의 제 다리만큼 끝도 없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현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핫플인가 봐요. 저거 타고 싶다. 와 진짜 짜릿하겠다 저거. 커피? 베트남 커피다. 어디 24시간도 못 가? 진짜 가방을 사갖고 신나서 갔는데 가방이 또 끊어지더라고요. 정말 좋겠어. 아 좋다.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 아 호이안. 여긴 어디야? 호이안 올드타운. 올드타운? 저기 강 봐봐요. 제가 정말 최애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아기자기하고 그런 등불이랑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베트남 도착했을 때 다 호이안 같을 줄 알고 내가 생각했던 베트남이 아니네? 약간 이랬는데 호이안에 가는 순간 바로 이거다. 여기였구나. 이따가 저녁이 되면은 여기에 다 막 등불로 다 바뀌어요. 진짜요?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가시죠. 밥 먹으러 가요. 서현이 식사하고 가실게요. 식사하고 가실게요. 아, 제가 또 이제 저번에 면세점에 정말 마음에 드는 지갑을 하나 골랐는데 아쉽게도 게임에서 제가 졌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이런 터키 색깔. 여기 약간 진심이 많이 담겼어요. 사실은 더 비싼 걸 사도 됐었는데 이 지갑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아깝죠.
똑같은 거 사려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그 지갑을 기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베트남 여행에서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우리 말 놓기로 하고 친구하기로 했잖아. 사랑해요 언니. 언니 이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 명품을 잘 몰라서 끌로엔 처음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죠.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지고 싶었어요. 아 근데 신님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갑이 진짜 마음에 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똑같은 거 사려고요. 약간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저를 줬으면 좋겠네요. 밥은 내가 먹여줄게, 알았지? 저한테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우리 신님은 뭘 좋아하나? 아, 저는 또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럼 내가 먹여줘야겠다.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뭐 해드릴 거 없어? 고기만. 이거 뭐 드시고요? 저희 뭐랑 먹죠? 숟가락을 뭐 하러 들어. 이거 익었네. 자, 우리 신님. 다 익었어요? 안 익은 거 아니에요? 아유, 이거 아주 잘 익었거든? 이 하늘이도 줘야지. 아, 거기다 끊는 거 먹고. 제 건 없어요? 아, 있는 거 자꾸 까먹어 갖고. 맛있어? 맛있어. 그냥 불고기? 입이 안 맞으러 어떻게 다른 것도 시켜줄까? 와, 원숭이다, 원숭이! 와, 원숭이를 들고 다녀. 대박, 원숭이 타고 있어. 맛있게 드셨나요? 네, 배불러요. 어디 가는 거죠? 저희 호이안 올드타운 갈 거예요. 올드타운? 네. 거기 엄청 귀여운 가게들이랑 또 언니가 좋아하는 옷 같은 거 엄청 많이 팔아요. 건물들이 몇백 명이 된 건물들이고. 제가 엄청 맛있는 카페를 알아요. 메뉴는 뭐예요? 메뉴는 코코넛 커피. 아 맞아, 꼭 먹어보라 그랬어요. 베트남에 오면은. 친구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비거리. 비거리 가지고 싶으세요? 모르세요. 치킨한다. 치킨한다. 근데 이렇게 좀 꾸글꾸글해. 친구 저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얼른 내가 치워줄게. 돈은 얘가 낼 거야. 6만 동이면 얼마예요? 6만이면은 3천 원. 한 30만 원짜리 어때요? 진짜? 오늘 숙소 청소 이걸로 해도 되겠어. 아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죠? 아 정말요? 여기 막 등불 가게가 예쁘다며? 네. 또 신님이 오니까 등불이 팍팍 밝혀지는구나. 여기가 제가 예전에 미용실을 여기서 운영을 했었어요. 작년에 박신혜 미장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다시 가니까 사장님께서 티 세트랑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까만! 우리 한잔할까요? 한잔할까요? 코코넛 커피예요. 약간 베트남 스타일. 빨대가 희한해요. 코코넛 들어있어. 건더기가 코코넛 건더기가 맞네. 비가 와 갑자기? 맞아. 근데 전 비 오는 것도 너무 좋아요. 나는 완전 비를 맞아야 음치가 있는데. 아 예? 나가실래요? 아 완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래 비를 맞으면 또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정말 막 미친 듯이 노는데 코치하고 제가 또 필라테스 선생님이랑 매일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다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또 한 거죠.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비 오는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포토스팟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디서 찍어도 다 멋있게 나오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 감성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호이안은 여행하신다면 꼭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와보세요. 네. 저희가 면세에서 쇼핑을 했잖아요. 그걸 드디어 풀어보는 거예요. 찐님이 선물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비행기로 가보세요, 순간을. 헤이, 찐이에요. 제발 하지 마. 멋있어요. 수염이 좀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냥 모자라, 언니? 거기에 끌러야가 있냐, 없냐. 글로벌 쇼핑 투어 우리 가.